제가 직접 법을 꾸려서 한 영유 씨. 아, 네. 어머니도 그 중병은 옛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분이 긁기 시작해요. 다 아시는 우스개.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중병 때문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남한은 왜 남침을 못할까요? 네? 남한은 왜 북침을 못해? 북한에도 주인이 있다는 거지. 아, 간단한 걸 모르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 네, 다른 겁니다. 애들이 10대가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른들이 화가 난 게 뭐냐면 말은 어른처럼 하는데 행동은 고모양 고꼴이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때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나는 왜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지? 그때 사춘기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근데 다 잊어버렸을 뿐이지. 지금 애들을 보면 말은 사람같이 하는데 말은 어른같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파충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속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파충류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파충류를 밟으려고 하면 얘네들이 뭐가 아빠들이 주고 대화를 한다 그러고 그날 작심하고 대놓고 화내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심하게 압박을 하면 이 파충류는 밟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상대방을 가지지 않고 물어요. 아빠도 이런 욕을 들어야 자녀한테.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대화하신다고 그것도 소주병 딱 놓고 그 대화하면서 진작에 막 얘기를 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민망하게 씨발 아빠도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그러니까 파충류는 밟지 마라. 저렇게 욕한다 그랬죠? 근데 애들이 욕할 때는요 우울한 거하고 이런 거 이렇게 있어요. 우울의 폭발이 여기거든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그러면 말 안 하고 사냐? 애들이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행동을 교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도 어른의 몫이잖아요. 그 행동을 교정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걸 뭐 이름하여 아이메시지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기회 쓰실 때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네가 공부하냐? 다음 계속해서 네. 다음 둘, 셋, 다음 네. 화내는 법이에요. 애들에게 파충류에게 화내는 파충류에게 파충류를 어떻게 하면 안 돼? 밟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한테 야, 네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애들은 바로 물어둬. 밟지 말고 네가 얘야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 애를 해줘야 돼.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가 뭐뭐하면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왜냐하면 난 이 업법 이 상단업법을 습관화시키세요. 그러면 파충류는 이게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아내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오늘 저희 니가 저 한영중학교에서 오늘 학부모 연산되는데 당신 달려라! 소리 지르는 그러지 말고 당신이 그러면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해 아,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초조해지잖아.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남편이, 이러지. 근데, 여보! 그러면, 나도 피곤해! 이러더라고요. 또 시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엄마들이 잘 써주시니까 엄마가 이걸 훈련해서 하니까 6살 되기가 2살 되기 동생한테 2살 되기가 뭐 저기 내놓으라고 냉장고 앞에서 막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6살 되기가 2살짜리한테 얘야 네가 그러니까 형아 마음이 슬퍼. 왜냐면 저기 냉장고 안에 그게 없단 말이야. 2살 되기가 알아듣더라고요. 그 세 문장으로 말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가 원하면 내 마음이 원해. 네가 그렇게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 엄마 마음이 어때?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뭐뭐해의 형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님이 돼요. 당신이 그러면 내가 많이 당혹스럽네. 이러면 남편이 꼼짝 못해요. 애들 이런 거 개 빡쳐. 요 형용사 내 마음이 어떠해? 요 형용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충고하는 방법은 예, 샌드위치 법인데요. 칭찬하고 충고하고 칭찬. 그러니까 충고를 가운데서 슬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친구인지 모르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아버님들 오셨는데 아버님들 사원 중에 하나가 영업 실적은 있는데 지각을 자주 해.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 아 김대리 자네가 영업 실적 1위면 다야? 왜 맨날 지각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지각을 안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칭찬, 어? 김대리 이번 달도 영업 실적이 있는데 고마워. 근데 가끔 지각을 하는 것 같아. 접대하느라고 힘들지. 건강 챙겨가면서 해, 사람아. 다음 달에도 기대할게. 이렇게 하세요. 사장님의 속셈은 뭐였어요? 사장님의 속셈은 이제 지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직원은 어떻게 들었어요? 사장님은 나를 끝없이 믿으시네요. 다 같이 첫 글자 칭충칭 시작. 칭충칭. 부모가 영악스러워야 돼. 다음. 칭찬,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칭찬받은 양파. 근데 양파 하나 사실 더 있었어요. 욕먹은 양파. 근데 욕먹은 양파가 랭킹 2위로 자라요. 무관심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오늘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다음. 근데 칭찬, 그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는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하면 성장한다는 건 아는데 칭찬할 게 없어. 근데 그게 왜 칭찬할 게 없냐면 칭찬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이게 그 국내에서 아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해외로 자꾸 유학 보내려는 엄마들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미국은요, 호주나 미국, 영국은 교실에 애들이 맨날 달러. 남미에서 오네, 아시아에서 오네, 아프리카에서 오네, 다 달러.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봐, 뭘 보고 기준으로 칭찬을 해줄까요? 그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줄, 칭찬은 사춘기에 키와 더불어서 자라야 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어제 오늘 칭찬의 기준을 각자에 둔다. 그러니까 저는 놀랐어요. 미국 가서 그 수업을 3주 관찰하는데 하루 종일 세이프야?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가 떠드는 아이에게 이랬어요. 제가 조용히 했어요. 다시 돌아가면서 갔다. 조용히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시면 칭찬의 기준은 누구다? 아, 내 아이의 형제. 근데 우리가 열받는 게 뭐야? 다른 아이랑 늘 비교하는 말이에요. 비교는 독약입니다. 사춘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정은 고약이고 비교는 독약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네, 그리고 말리지로 칭찬해 줘라. 그리고 어머니들이 주의하실 거, 기말에 몇 점 이상이면 뭐 사준다 이거. 요거 안 돼요. 왜냐? 실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중간고사 때 얘가 65점이었어요. 제가 쓴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65점이었으면 기말고사 때 점당 얼마? 1점 올랐으면 1점 올랐으면 만원, 뭐 10점 올랐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애하고 교섭을 해서 주시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없잖아요. 뭐
조금 점수 나면 조금 먹고 포스터처럼 우리 TV예요. 네. 근데 잘하는 애들도 용돈을, 이거 특별 용돈이 경우에요. 특별 용돈은 그렇게 받아서 애들이 챙겨서 씁니다. 다음. 그리고 시험 마지막 날, 네,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투자하라. 시험 끝나는 날을 아침에 교환하고, 이건 아빠의 역할이에요. 고생했어. 중학교 3일 시험 보잖아요. 그럼 3일 마지막 때는 낳고 교환하고 고생했어. 그리고 특별히 용돈 주면서 이거 선물을 나눠. 자, 초등생은 얼마? 다음? 만원. 중학생은? 다음? 2만원. 고등학생은 얼마? 3만원. 들을까봐 겁나요. 비교하죠. 근데 비교를 남매간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비교하는 거 있어요. 자기도 부모들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여보 여보 아무리 아들 서울대 갔대. 이거 비교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교가 알아요. 제가 사춘기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저희 큰 놈은 풍납중학교 졸업했고, 작은이 성내중학교 졸업했는데, 풍납에서 얘가 과고 간다고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전교 1등도 한번 하고 이랬어요. 일가 친척에 가면 애가 공부 전교 1등 했다고 어른들이 다 누구만 봐. 큰 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건 뭐지? 어른들이 비교하지 않았으나 애 스스로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를 보석같이 여겨야 되고, 진짜 보석이잖아요. 세상에 찌질해서처럼 보여도 얘는 3억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우리 제자들한테, 우리 반에서 경쟁 사고를 찾지 마. 너희들은 이 3억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앞으로의 목표는 적어도 3억 이상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전교 1등? 우리나라 1등? 아니라는 거지. 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아빠도 그렇게 산다. 아빠도 전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에 매진, 지금도 매진하고, 영어 교사로서. 자긍심도 찌질하게. 다음. 애들이, 아이들이 좀, 10대 아이들만 우울합니다. 워낙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애가 개콘 보면 뒤집어지는데 무슨 우울이에요? 저걸 단연 우울증이라고. 특히 애들 입에 이 말 나올 때. 짱나? 귀찮아? 몰라, 엄마, 몰라! 이런 얘기. 자꾸 달고 살면 우리 애가 우울한가? 살피십니다. 첫 글자만 기억합니다. 다시 짠, 비몰. 짠, 비몰. 다음. 그리고 포대자. 우리 딸 얘기예요. 현실이 귀찮고 싫으니까 포대자인데 허리 아플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자. 그러니까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애들이 참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가이던스 인성검사 결과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나옵니다. 중2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멘붕이에요.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해. 너 보면 어떡하지? 당신 방법 알아? 없지. 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한테 가야죠. 바로 신경정신과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에 가서 정밀검사 하고 면담 세 번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현실이 귀찮으니까 잠을 잤는 거예요. 다음. 여기 오신 어머니들은 좋지 않겠습니다만, 애들이 우울하면 자기 그 유전자랑 그 정서적으로 비슷한 애들이 기가 막히게 만나요. 생활적으로 다니는 분 계시면, 걔네들은, 선생님들은 걔네들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걔네들은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학기 되면 쫙! 정말 지난처럼 착착 달라붙어요. 그 우울의 색깔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는 왜 친구를 사귀고 그런 애만 사귀니?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버릴 때 친구를 버릴까? 엄마를 버릴까?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이, 여중생들이 가출하는 게 그것 때문에 가출해요. 엄마가 친구를 욕하고 무시할 뻔했을 때 엄마를 가르쳐버려요. 나가서 사고를 또 나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눈물 좀 시작. 힘들면 싸그리 다 모아. 그 패거리들 다 모아. 이거 삼겹살 비싸지만 매겨. 자꾸 매겨. 혼자 힘드시면 두 개 집이 연합해요. 그럼 보면은 하고 저 집 엄마도 싫어. 그래 어색해 싫어. 그 집 엄마도 싫어. 그렇다고 엄마들끼리 척지고 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속이 끓더라도 돈이 애들 엄청 먹어요. 사실 그 집 엄마 저 집 엄마 다 모아서 그렇지. 그리고 좋은 마음 하나는 휴가도 좀 마음에 드는지 교회를 지나간다든지 선호들이 같이 소형 버스 빌려서 같이 가. 그러니까 아버님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거기서 아이들이 맥가족 되면서 거기서 체험을 해요. 지금 올해 애들 수학여행 못 갔죠. 수련회 못 갔단 말이에요. 애들이 또래에서 같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들께서 몇가지도 같이 돈도 덜 들어요. 그렇게 좀 작은 커뮤니티 다 작은 소 하시면 뭔데? 저는 동국고등학교에 제가 있었거든요. 11가지 애들 코올릴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그때 45인승 타고 다녔어요. 전국을 다 다녔어요. 방학 때는 2박 3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애들이 애들 모이면 꼭 따돌림을 배워요. 지금 왕따가 왜 문제되냐? 자녀가 셋인 분 어머니 복 받은 거예요. 두 분 애들은 따돌림에 내성이 있어요. 두 분 애들 왜? 애들이 셋인 분 다양한 왕따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아유 세 가지 경우의 왕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왕따가 이 이분 두 분의 애들은 왕따가 새로운 팩트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야. 근데 하나나 둘, 왕따의 경험이 없어. 그리고 심각해, 이게 뭐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맥가족이 이렇게 자꾸 그런 체험을 시켜주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따를 내성이 생기죠. 뭐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 네, 그리고 남자애들 삐진 중도. 다음. 여자애들 휴대폰 중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셔야 되고요. 남자애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왜냐? 가치관이 편리하고 해요. 근데 남자애들이 어딘가에서 1등을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10대의 키와 함께 자라야 되는 것이 뭐다? 자존감이야. 그런데 어딘가에서 1등을 못하면 살 수가 없어. 어디서 1등해?
게임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게임 중독이 같다. 애들 게임에 몰입할 때 우울 보셔야 되고요. 우리 아들 바보 떨어졌어요. 막판에 어쩌고저쩌고 떨어지고 집사람이나 저는 멘붕이 왔어요.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7살짜리가 죄송합니다. 실패, 입시, 고나이 때 입시 실패를 맛본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이분께서 동국고등학교에 들어가셨는데 방학 때만 되면 눈이 뻘개지는 그때 과거 떨어지고 나서 12월부터 2월 말까지 얘가 뭐로 찾는 거야? 게임이에요. 왜? 게임에서 승리하려고. 오프라인에서 승리가 못하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승리를 하고 싶거든요. 정말 지루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방학 때 되면 게임 중독됐다가 개학날 방학 다 가버렸어. 고딩이들은 방학 6번, 방학 5번 다 좌우하거든요. 근데 방학만 되면 게임 중독이에요. 그리고 계약하는 날 전날까지 밤새고 게임하다가 아 계약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를 드러내 거실로 갖고 와요. 안 한다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숙제해야 된다고. 그 돈 가지고 들어가요? 그거를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겠죠? 천재가 아니나. 결국은 재수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가 다행히 밤 10시까지 무조건 자수를 시키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력이 좀 회복돼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가자마자 또 눈이 뒤집어진 거야. 이제 게임의 세상에 왔노라. 그래서 아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따가 어머님 저한테 어머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한영주하고 안개 엄마 안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저장해놓고 카톡으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제가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경정신과 가야 돼. 저는 신경정신과 프렌들이야. 저도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바로 여보 안되겠다 그래서 청호동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제가 다 알려드려요. 아무 데나 가서 치료되지 않아요. 신경정신과는 환자와 의사의 궁합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뇌파 치료까지 두 달 동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는 게임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럼 눈빛이 형형해요. 이렇게 막 째려봐. 겁이 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째려보지 않아요. 왔어? 이렇게. 그때 더욱 치료를 했어요. 두 달 동안. 게임 중독 장난이 아닙니다. 휴대폰 중독, 요즘은 휴대폰 중독. 휴대폰 중독이 결국은 근데 군대까지 얘가 휴대폰 중독이 돼서 가져가가지고 일반 사병들은 휴대를 못해요. 장병만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만찬 갔어요. 15일 영찬 갔어요. 심한 그리고 부모 어머님들께서 카톡 여기 들어와서 벌써 카톡 5번 이상 열어보신 분 애 앞에서 카톡 하지 마세요.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애들 시키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능력이 있다. 뭐냐? 두 글자, 기억.
공과 오와. 아, 제가 시간이 열렸으면 상품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같아서 공감 능력이에요. 그럼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가장 적인 자는 누구일까요? 학교 담임? 별 기대를 다 아유, 지금 선생님들은 울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사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 때 교사들이 가장 열광한 공약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네 글자인데. 무급휴직이에요. 대한민국 교사들은 울고 있어요. 힘들어.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다 제발 1년이라도 쉬게 해달라는 게 교사들의 열화 같은, 처음 들으셨죠? 부장님, 그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체한테 기대하면 안 돼. 그럼 누가 공감 능력을 키워줘요? 엄마, 아빠가 키워줘요. 제가 우리 딸이 중1 때, 그때 까칠할 때, 우울을 까칠한 겁니다. 이해 안 돼요? 사실 엄마들이 더 까칠하죠. 애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대답 못하는 것만. 사실은 40과 10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까칠한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거실에 툭 던진다.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테 제일 짜증나. 그 단테를 제가 방중학교에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짜증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럴 때 성질이 급하신 아버님 담임한테 단테이 뭐해 임마! 그런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랬어요. 여기서 꼬이기 시작해요. 어? 그럼 왜라고? 어머니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자, 이때 첫 대응이 중요한 거. 뭐라고 하실까요? 왜, 어머니들 왜 그러죠? 저도 왜 그랬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꼬입니다. 내가, 어떤 애는 잠을 자도 안 내버려두고, 나 얘 친구하고 얘기 잠깐 했다고 새우깡 5봉지 사오래? 그 여선생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 나름 또 머리도, 어떤 애들이 자는데, 그때, 특수반 애들. 특수반 어머니 계시면, 그 비교가 돼서 저 정말 죄송한데 팩트를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뒷골에서 김이 막 올라오는 거지. 막 구글 올라옵니다. 그때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하고 툭 내뱉고 말았어요. 그럼 너는 특수반이라고 똑같이 취급받기를 원하는 거니 비수를 꼽아버렸어. 그 애가 어떻게 돼?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왜? 라고 물은 게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의 욕구를 못 읽는 겁니다.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테 제일 짜증나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뭘 원했을까요? 판단을 요구한 게 아니라 뭘 요구했던 거예요? 공감을. 그 이때는 일단 뭐부터 해줬어야 돼? 공감을 해줬어야 된다. 근데 공감은 동의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아버님들 계신데
공감해 주는 게 동의해 주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3년을 고민했어요. 아, 이게 참 교사들도 교사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감부터 해줘라.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 집 살라고 소문됐나? 왜? 공감과 동의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 상대방의 감정의 상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거울대여주기. 미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 미러링, 거울대여주기라.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라. 말투 그대로 따라해주기. 에고, 우리 딸내미가 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약간 옛 표정보다 약간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하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머니들 윗몸 일으키기 10개 하던 분이 갑자기 20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훈련이거든. 훈련이야, 훈련. 다시 따라해주세요. 에고. 저는 표정을 지으시니 에고. 우리 딸내미가 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웃기 왜 웃으셔? 엄마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그래? 자, 요거 오늘 사실 이거는 30시간짜리 연습보다 이 기술 한 가지가 아이를 바꿔놓으려.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옆에 한 친구가 인사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탄생 제일 짜증나! 왼쪽에 앉은 친구이 에고, 우리 보면,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탄생 존나 짜증나! 뭐, 준비 시작!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좀 당황했다. 왜냐면 뭐뭐뭐 이때는 공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공감받아본 아이들은 상대방을 공감할 준비가 되거든. 엄마 아빠가 날 공감해주면
다른 데 나가서도 공감하거든요. 공감이 안 되니까 폭력이 일어나요. 다음. 네, 넘어가시죠. 그럴 때, 아빠! 오늘 살 뛰쳐나가! 그랬더니, 다리? 다음? 이럴 때 이 좌절이 이번 시험은 내가 평균에서 자신감을 회복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수학은 포기하고 사회를 밤새고 공부해서 목표에 도달해서 해가지고 아빠 오늘 사회 뒤쳐가지고 탁 들어왔는데 아빠가 비수를 질러. 근데 수학은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나이 들수록 말은 바로 짠 같이 마주 우와 대박 그리고 지갑을 딱 열으면 이게 오늘 강의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날로 먹는 부모들 날로 먹는 명 부모들 다음 그렇지 공부하시겠다고 요거는 미국 사회는 벌써 이게 50년 된 책이에요. 미국 사회는 부모 워크샵을 유치해가지고 다 해요. 어머니들 자격증, 부모 자격증 있으세요? 없잖아. 그냥 이 책 보시면 부모 자격 생겨요. 다음. 다음.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까칠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까칠해? 엄마들이 까칠해. 4학년 되면 아직 4학년 안 되신 분 다 4학년 되셨어? 아 40 무슨 나이 키운 거죠? 이 40이 되면 조심해야 돼요. 그 4학년이 되면 사실 애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남자도 그래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의 그 노래가 왜 그때 사춘기가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음 관리를 잘 하죠. 저는 이렇게 이 자연 속의 시간을 그 제가 일부러 아 무슨 강사가 티셔츠 입고 입었어? 이게 다 컨셉이에요. 등산 누가 등산? 여기 이게 등산 이것도 등산화예요. 이게 구두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위도 탈 수 있는 바위는 안 타요. 4학년이 되면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자기 정서에 대한 관리를 해. 술도 좋긴 좋지만 술로만은 해결이 안 돼요. 보시면 이 경사진면에서 막걸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비기가 정상이에요. 등산화에다 꼽으시면 있을 때 원망을 누굴 원망하냐? 나에게 총을 쏜 적군이 미울까요? 진통제 안 놔주는 위생병이 더 미울까요? 위생병 새끼가 더 미워. 40대가 돼서 엄마들이 까칠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미워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때 제일 미운 게 남편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40대던 해에 그랬을 거예요. 보통 그 부부간에 냉전이 3일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다 어느 날 좀 떠서 근데 뭐 방학한다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40대던 해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안 했는데, 제가. 뭐야. 방학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교사니까 시골에 잠깐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뭐 자랑차고 강사한다고 여보 이번 주에 강의가 있으니까 주말에 가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주물죄라고. 그러니까 아 그때 제가 우리 마누라 40살 때거든요. 만 40세 때예요. 그 4학년이 위험한 나이라니까. 이 여인이 내가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럴 때 어느 날 요런 증세.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남편의 수기가 싫어져서 몸서리 쳤어. 밤에 잠잘 때 남편이 이 가는 소리에 그때 님께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남편 때를 잡지 말고 대화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는 30년 산을 놓고 대화해도 대화가 아니야. 여자의 집은 사무공간이거든요. 나가야 돼. 어딜 나가냐? 여기 길동사거리 가시면 112-1번 그거 적으세요. 112-1번을 타. 오늘 내일 꼭 가보세요. 112-1번 타가지고 하남을 삥삥삥 지나서 팔당대교를 넘어가. 그 팔당역, 팔당대교 건너자마자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팔당역 열차를 타셔요. 중앙선 열차. 거기서 시내 쪽으로 나와보지 말고 어디든지 내려보세요. 현정거장 가면 웅길산, 조정거장 가면 양수, 세정거장 가면 신원. 그게 좋은데 19석에 있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이 바로 거기서 생겨요. 네. 요즘 저의 놀이터가 웅길산에 오늘도 강 끝나면 이따가 3시쯤 팔당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치유해 주십시오. 누구가 같이 코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책이 우리 부부를 구원해 준 책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그러고 나서 40대 때 한 일이 바로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왔어요. 근데 보면서 킥킥 웃어. 여보 당신도 한번 읽어봐. 우리 마누라의 1년간 행적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한 달 전에 한 행동, 보름 전에 한 행동, 일주일 전에 한 행동 다 들어가 있어요. 완경기 증후군이 40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누가 건강해야 돼? 엄마의 건강. 엄마의 심장 파동이 1.8m 나가고 엄마가 우울한데 애가 우울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버스 타시는데 오명과 명만이었습니다. 다음 두 바퀴 돌면 위험하다. 부모, 보사 두 바퀴 돌면 위험해. 두 바퀴 돌면 넘어질지 몰라요. 한쪽에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상담받고. 저는 신경정 씨가 프렌드리라고 그랬죠. 작년에 3개월 제가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았어요. 생활지도부장 하다가 생활지도부장이 계시지만 생활지도부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과로로 우울증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왠지 날씨가 흐리고 이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 남편 때려잡지 말고 어디를 가셔라?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오늘의 숙제. 그리고 전화번호로 담임선생님 보내주시고. 자, 요거. 담임선생님하고 문자 주고받아보셨나요? 네. 네, 잘하셨어요. 일 없을 때 문자를 주고받아야 돼요. 일 없을 때 문자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대화가 쉬워요. 그런데 안에 무슨 일이 하기 힘들어요. 오늘 선생님 오늘 좋은 강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 걸려요. 말로. 다음 공부하는 선생님. 네, 다음 네. 오늘 수업에 아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자꾸 그 미러링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애가 뭐라 그러면 그냥 쩌는 이렇게 쳐내면서 애보다 더 심각한 표정 똑같은 표정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에휴 아빠 표정 쩔어. 근데 그 말이 쩐다는 게 좋은 뜻도 되고 나쁜 뜻도 되는데 그게 뭐에서 뭐예요? 냉간이 좋은 뜻이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중2 때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중3 때 겨울방학 때 우리 가족들 여행 갈 때 아 그 설악산 그 무슨 절 있죠? 절도 막 뛰어 들어갈 때 보니까 여보 이제 이게 치료 된 것 같지? 2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쩌는 표정을 백호처럼 구호를 하고 보내겠습니다. 무슨 표정? 쩌는 표정 잘해주셔서 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약속 하루 15번씩만 도전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15, 이렇게 다들 정자로 하루 3번씩만 기록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요.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요. 같이 시작! 저는 그냥